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바람이 참 좋다. 이게 이렇게 올라온 애들이 원종 튜리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서 야생화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 정원지기 심옥경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튤립밭이에요. 여기 튤립이 여기 이렇게 되게 많죠. 지금 한참 튤립이 날 때라서 지금 튤립이 지금 막 열심히 올라오고 있고 매발톱이다 매발톱. 여기 이렇게 싹이 엄청 올라오죠. 이거 매발톱 이렇게 싹이 싹 올라올 때가 정말 예뻐요.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니까. 크리스마스 로즈가 꽃을 물고 올라왔다고요. 꽃 피려고 하잖아요. 지금 꽃대가 물고 여기 싹이 지금 다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서 꽃을 물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아저씨 어디까지 갔어 또. 저기 저렇게 올라온 아이들은 상상화 종류예요. 요즘이 그러면 네. 가장 이렇게 설레고 신나시겠어요? 그럼요. 새로 나오는 거 안 죽고 새로 나고 작년에 또 심었던 게 새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엄청 뿌듯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꽃을 피면 얼마나 이쁠까 하면서 기대감이 가장 많을 때라서. 요즘에 이제 싹이 엄청 올라와서 튤립이라든가 원종 튤립, 수선화, 크로커스 뭐 이런 아이들 되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새순들 처음 돋는 그걸 네. 보시면 어떠세요? 그 정원 안 가꾸는 사람들은 사실 꽃을 보잖아요. 꽃이 예쁜 게 많이 있을 때. 사실 저처럼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초봄에 싹이 올라오는 모습에서 정말 감동을 느끼거든요. 어머, 너 안 죽고 또 올라왔어. 너무 예쁘다. 애기들은 다 예쁘잖아요. 봄부터 가을까지 나는 꽃들을 한번 쭉 적어봤어요. 꽃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300, 40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하다가 꽃이면 되지 그냥 무슨 이름까지 알아야 돼 이렇게 하고 그냥 이제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꽃을 심고 잡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걔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에 배더라고요. 야생화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적응만 잘하면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해마다 그 자리에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진득히 보면서 정원을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해줄 수 있어서 해마다 볼 수 있는 장점도 또 있고 해서 또 그리고 아주 화려한 애도 있지만 수수한 것도 되게 많거든요. 2014년 12월쯤에 내려왔던 것 같아요. 내려오자마자 시작했으니까 이제 10년 차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성질도 급하고 손도 좀 빠른 편이라 마음만 먹으면 5년 안에 내가 정원을 남들 10년 한 것만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근데 이 정원을 하다 보니까 이 정원이라는 게 묵어야 정원인 거더라고요. 묵어서 제자리를 잡아야지 자기만의 색을 낼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이면 거의 이제 전문가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 배우는?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아파트에서 한 번도 안 살아봤었어요. 정원이 있는 집에서 계속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꽃을 키우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결혼한 다음부터는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좀 크고부터는 이제 꽃에 자꾸 눈이 가서 하다 이제 그 베란다에다 꽃을 많이 키우기 시작해서 남편이랑 주말이 되면 꽃을 사러 항상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베란다다 보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계속 잎만 보는 게 싫어서 이제 꽃 지네들은 엎어버리고 또 새로 사서 심고 꽃 지네들은 그게 좀 아까워서 엄마네 집에다 이제 엎기 시작한 거예요. 가져다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가도 작년에 내가 버린 꽃들이 너무 예쁘게 잘 올라와서 잘 피고 있는 걸 보니까 아 정원이 있으면 저렇게 해마다 계속 꽃을 이제 안 버려도 내 정원에서 계속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고 조그만 도시에서 이렇게 정원 꾸미면서 살면 이제 좋을 것 같다. 아이들도 이제 다 떠나고 그러면 뭔가 소일거리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남편하고 젊었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시골살이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한 것들을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그런 에피소드가 되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많더라고요. 그 시골에 오면 사실은 어디를 가나 다 이제 나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은 달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달래 많은 데 있으면 한 삽만 좀 가다 달라 그랬더니 달래를 한 삽을 파 오셨더라고. 정말 차에다 싣고 오셔서 그래서 어디다 심고 싶냐 그래서 집 뒤쪽에 산 쪽에 심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알았대. 그 올라가시더니 쫓아내려오시되 한 달래 밭에다가 달래를 심어달라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래서 거기가 달래밭이라고요. 그래서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달래라는 거 알려주시는데 거기가 정말 달래밭이더라고요. 근데 저 슈퍼에 가서 다 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매장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달래와 그 실제로 나 있는 달래를 매칭을 못 시켜가지고 달래인지 몰랐던 거예요. 시골 인심이 요즘에는 예전과 달라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다 똑같아서 이제 서로가 잘 맞춰가면 아직은 시골 인심이 굉장히 좋아요. 대체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꽃을 주로 키우기 때문에 집에 채소를 하나도 안 키워요. 채소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집에 저희 집에 이제 오실 때는 항상 채소를 들고 오시죠.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운이 되게 좋고 사실 도시에서 살 때는 그 뭐 차도 같이 마시고 자주 만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몸으로 부대껴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야말로 뭐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몸으로 부딪히면서 같이 밥도 같이 먹고 뭐 봄나물이 나오면 제일 처음에 따는 두릅은 양이 많지 않거든요. 그거 꼭 갖고 와가지고 이제 전을 항상 지져 먹거든요. 그러면 동네 사람 다 와서 같이 지져서 한쪽씩이라도 같이 다 나눠 먹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 생활을 같이 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뭘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저 전지갑이 찾는다고. 근데 뭘? 못 찾아가지고 나무 자르려고 포도바는 되지 상관없어. 우리 집 정원의 반은 새마을 지도자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도 손댄 게 많으니까 나름의 또 책임감도 있으신가 봐요. 삭갔다가? 삭갖고 와? 큰 거 갖고 와야 되고 큰 거? 큰 거 큰 거랑 갖고 오지 내가. 이 대추나무가 병이 걸렸어요. 그래갖고 요 옆에 보면 새끼가 많이 올라와서 이래기가 엄청나고 옆에 장가지가 많이 올라와서 그래서 아예 없애려고. 문지는 잘라내고 새순을 받아서 꽃이 피거든. 그러니까 죽은 건 잘라내야지. 새순을 남겨놓고 죽은 걸 자르는겨. 걔 장미잖아. 이제 저건 죽은 거에 말렸으니까. 많이 올라와. 많이 올라왔는데 죽은 애들도 있더라고 비가 넘어와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좀 미안하네. 응?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줘가지고. 괜찮습니다. 자기가 얼굴 표정이 밝구만. 아니 새싹이 올라오니까 밝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남편은 안 밝아? 밝아야지. 그 원래 좀 다리가 좀 제가 좀 근육이 좀 무력해서 다리가 좀 약했거든. 그러다 넘어져서 부러지니까 딴 사람 같으면은 한 6개월 되면 일어난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1년이 다 됐는데도 아직은 좀 자유롭지를 못해. 이 잔디가 완전히 미쳐버렸어. 잔디가 얼마나 어디가 아프신가요? 병명은 케넷병이라고 약간 이제 근육에 관한 병인데 그거는 이제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원인이 없어서 그때도 사실 저희 남편이 이제 앞으로 나빠질 수 있는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지방에 가서 살면 공기도 좋고 그냥 뭐 살기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운동을 저는 사실 좀 게을러서 운동 엄청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강제로 운동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살면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근데 저 사람이 처음에 내려와서는 자기가 좀 몸이 불편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반에는 아예 이렇게 뭐를 하려고 생각을 안 했고 저도 남편한테 뭐를 이제 해달라고 할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서 할 수 있는 전지도 이제 손 닿는 데는 다 해주고 길도 만들고 오솔길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다니면서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제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또 하지 마라라는 말은 한 번도 여태껏 살면서 해본 적이 없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밀어주고 믿어주니까 또 제가 또 어떤 일을 할 때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결혼해서 살면서는 제가 살면서 한 선택 중에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작이는사 그 자격증을 한번 따보려고 올해 농업인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운이 어마 좋게 또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나름 모르는 거를 또 알아가는 그 나름의 또 그게 조금 있기도 하고 야 이거 나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나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싶은 생각이 사실 중간중간에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단 저질러 놨으니 또 끝은 봐야 되니 잘 됐으면 좋겠네요. 남들이 하는 걸 보면 저거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지 모르는 일을 일단 저질르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근데 일은 저질르면 꼭 수습까지는 되긴 하더라고요. 내가 혼자 안 되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일단은 그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젊었을 때부터 사고를 많이 치면서 살았긴 했어요. 제가 취미생활도 많이 했고 뭐 그림도 그리고 도자기도 하고 뭐 인형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전시도 하면서 이제 뒷백은 이제 남편이 다 커버를 해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치면서 살았다는 거를 여기 와서 알았어요, 사실은. 최근에도 사고를 하나 치셨다고.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어느 모임에 갔다가 누가 책을 한 권 만들어서 본인이 이거 책 만들어서 나 주는 거야? 그랬더니 한 권밖에 안 만든 거라 못 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어떻게 한 권을 만들어? 그랬더니 이제 책을 만드는 강자가 있다 하더라고요. 가니까 할 게 엄청 많더라고요. 뭐 글도 써야 되고 사진도 골라야 되고 사진 또 보정도 해야 되고 뭐 이게 순서가 많은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일단 또 시작을 했으니 또 어떻게든 또 한 권은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친구가 너 거기 가서 실수도 많이 하고 에피소드도 많았는데 그런 걸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때? 그러길래 그 순간 갑자기 머리에서 반짝해서 수첩에다가 제목들을 막 적기 시작해봤더니 정말 일을 엄청 많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제목을 쓴 다음에 거기 밑에다 글을 쓰기 시작했더니 어제 일처럼 생생하더라고요, 일들이. 그래서 그 하루에 막 10개씩, 10편씩 막 썼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 내려와서 살면서 그냥 막 실수하고 뭐 몰라서 했던 거, 또 알면서 또 일이 손에 안 익어서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책으로 한번 엮어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저희 10년 여기 살면서 그 기본적인 이제 생활이 이제 망라돼가지고 압축된 내용들이어서. 근데 이것을 나를 그 정식적으로 이제 몇백 부 이렇게 찍은 게 아니고 그냥 세 분만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가격은 비싸긴 해도 우리들한테, 우리 가족한테는 아주 이게 귀중한 추억 덩어리라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떤 꽃이 이 봄에는 몇 월 달에는 무슨 꽃이 피고 몇 월 달에는 무슨 꽃이 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봄부터 가을, 겨울까지 이제 쭉 있는 꽃들을 한번 쫙 망라해 보는 거지.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가이드북이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가이드북 같은 것은 그 나온 게 좀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제 꽃 사전 같이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있지만 이제 야생화로만 되어 있는 거는 많지 않기도 하고, 야생화들을 이제 섞어서 심었을 때, 이제 어떤 거, 어떤 거를 같이 심으면 좋다든가, 같이 이제 섞여서 우리 집에 심어져 있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걔를 꽃을 같이 하면서 같이 믹싱을 좀 하면 조금 새롭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사실 들긴 한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굉장히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좀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꽃을 좋아하기도 해서 많이 오시거든요. 저희도 이런 데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한테 여기 와서 사는 것도 좋고 지방에 내려가 사는 것 다 좋은데 아직 더 늙기 전에 혼자 즐길 수 있는 즐거운 거리를 하나쯤은 지금부터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요즘 노년이 또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혼자 잘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 조금 더 풍요롭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퇴직하고 막연하게 지방에 가서 살고 싶다, 조그만 소도시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하다가 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고도 많이 치고 마음만 앞서고 하고 싶은 일을 꼭 해야 되는 성격 때문에 일단 저질러서 또 하고 그걸 해결하면서 혼자 못하는 일은 또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거를 해결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정원이 정말 남들이 보면 너무 이쁜 정원이고 개성 있는 정원이네 하는 말을 들을 정도의 정원으로 커진 것 같아요. 또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갖는 행복감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그러거든요. 너는 여기 내려와서 날개를 단 것 같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거움도 찾고 또 성취감도 얻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뭔가를 시작하게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조언해주고 싶은 말은 일단 저지르면 일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오늘이 살면서 가장 젊은 나이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몇 년이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실력이 엄청 올라가서 그쪽에서 고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일단 시작하시면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가 잘 되면 제게 나에게 더 큰 행복이 찾아오니까 일단 저지르는 것이 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You're beautiful.